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나입니다. 오늘 첫 번째 티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우선 지금 미국이 그냥 뒤집혔어요. 여러분, 지금 빌보드 핫100위 노래 보신 분들은 뭔지 아실 텐데, 제가 티크박스라는 세컨 채널에 노래 풀 버전을 가사 해석을 이미 올려놨어요. 이 영상 보고 그 가사 해석 보시면요. 아, 이거 왜핫 100위구나. 지금 미국인들이 왜 이거에 난리가 났구나. 알수 있을 겁니다. 니키 미나즈. 메간 디스탈리언, 얘네 지금 왜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냐. 왜 미국인들이 대부분 다 메건 편인지 아실 수 있을 거고, 정말 재밌어질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재밌으니까 오늘 티타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Let's get it started. 먼저 메건 디스텔리온이라는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핫한 여자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BTS랑도 콜라보를 했었죠. 몇년 전에 완전 이제 신인 시절에 니키 미나즈가 핫걸 서머라는 노래를 피처링을 해줬어요. 그것도 공짜로. 니키는 원래 신인들한테 피처링 비용 안 받는데, 근데 그 노래가 진짜 빵뜬 거야. 핫걸 서머라는 노래가. 여러분, 그 노래 들으시면 무슨 노래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 모양이 생신인 메건을 정말 잘 나가는 랩의 여왕이라는 니키가 피처링을 해줘서 얘를 약간 살려놓은, 약간 은인 같은, 스승 같은 존재가 된 거야, 니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매건이. 그러니까 도의적으로다가 니키한테 잘해야 될거 아니야. 잘 보여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에 매건이 누구랑 콜라보를 했냐. 바로 니키의 숙적이라는 카디비라는 래퍼와 콜라보를 하죠. 그 유명한 왑이라는 노래에서 피처링으로 들어간 게 바로 매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매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카디비 왑 같이 부른 개라고 하면은 알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 니키가 거슬리지. 야, 공짜로 피처링을 해줘서 빵 뛰어났더니 내 라이벌, 라이벌도 아니지. 니키가 대선배예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개랑 콜라보를 해? 이 배은망덕한. 그래서 안 그래도 둘이 사이가 조금 꽁기했는데, 이번에 히스라는 곡에서 매건이 니키를 저격한 거예요. 그것도 니키를 저격한 게 아니라 니키의 남편을 저격한 거야. 니키 빡쳐 안 빡쳐? 개빡치지. 그래서 니키가 마티스 곡엔 빅풋을 낸 거예요. 이렇게만 알고 계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야 됩니다. 진짜 존재입니다. 니키 미나즈가 누구예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걸. 니키 미나즈는요, 여러분, 미국의 랩의 퀸이에요. 이효리 언니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탑 중에 탑. 영향력이 미친 듯이 지대하고, 82년생이에요. 그냥 터줏대감 같은 존재라고. 핫백 차트에 가장 노래를 많이 올린 여성 가수 1위가 테일러 스위프트고, 2위가 니키 미나즈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니키가 자아분열 랩으로도 유명하죠. 그 자아가 분열됐다는 게 뭐야? 자아가 하나 더 있다는 거잖아. 그또 다른 자아. 그리고 니키 는 콜라보를 안한 가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콜라보를 하는데, 약간 미국의 지금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리한나, 뭐 아이스파이스랑도 이번에 바비래 콜라보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거, 제가 아까 얘기하긴 했는데, 니키는 카디비랑 사이가 안 좋아요. 사실 카디비가 한참 후배긴 한데, 둘이 불화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렇다 하기에 대놓고 싸운 적은 없었는데, 한 번은 파티장에서 진짜 몸싸움이 날 뻔한 거야. 그래서 그때 카디비가 막 구두 집어 던지면서 나와 이 X냐 이러면서 욕하고, 니키는 그때 대응을 딱히 안 했대. 나 여기 있어. I'm standing right here, baby. 경호원들이 사이에 서가지고 피지컬리 완전 싸운 적은 없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니키가 이전에 어떤 노래들에서 매건을 디스하는 건가 싶은 가사들을 몇개 이미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노래로 디스한 건 니키가 먼저 했어. 근데 이렇게까지 이슈는 되지 않았고, 그렇게까지 막 세게 디스를 하진 않았던 거지. 자, 그러면 지금 핫한 이 동생 매건 디스텔리온이 누구냐. 매건은 95년생이야. 그러니까 지금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효리랑 화사랑 싸우는 것 같은 느낌. 매건은 이제 휴스턴 출신인데,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원래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생 때 프리스타일로 랩을 하는 걸 SNS에 올렸는데 그게 유명해진 거야. 원래 어머니도 래퍼였대. 정말 유명한 노래에 피처링을 많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아리아나 3435, 그리고 진짜 유명한 노래 Savage가 매건 거예요. 그리고 매건이 21년에 그래미를 3개나 받아. 근데 매건의 인생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매건이 1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21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매건이 이 부모님을 잃은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고 스트러글이 있었는지를 좀 방송에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걸 사실 오픈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을 거잖아. 상상만 해봐도.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매건은 부모님 이름을 딴 재단도 설립을 해요. 좀 불우한 가정들을 돕는 재단을. 매건도 부캐가 있어. 이름이 티나야. 히스 가사 보신 분들은 티나가 자꾸 나온 걸 보셨을 텐데, 티나 스노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보고 매건이
선배격, 스승격 그런 사람인 니키를 먼저 저격해서 니키가 개빡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던데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 있어? 매건이 총을 맞은 적이 있어요. 2020년에 있었던 일인데 매건이 썸남인지 남친인지는 모르겠는데 토리 레인즈라는 남성 래퍼랑 말싸움을 하다가 매건 발에 총을 쐈대. 5발인 것 같대. 근데 그게 카일리 제너 파티에 참석을 했다가 매건이랑 그 토리 레인즈랑 같이 집에 가다가 총을 쐈다고 하고 이거를 매건이 폭로를 한 거야. 근데 이때 진짜 조금 나는 좀 미국은 뭐 하는 나라인가 싶긴 한데 이 사건을 가지고 정말 많은 뭐 블로거들, 셀럽들이 매건을 조롱한 거야. 그래서 매건이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 그래서 그 중에 유명한 게 이제 드레이크라는 그 가수, 그 유명한 그 드레이크 맞는데 This bitch lied about getting shot, but she's still a stallion. 누가 봐도 매건 디스텔리온을 저격을 한 건데 get shot이 총을 맞았다. 라는 뜻도 있고 plastic surgery를 맞는 거 샷 맞는다고 하거든. 그거 이제 더블 저격이다. 그리고 뒤에 스텔리온이 나왔는데 메간디 스텔리온은 실제 실명이 아니고 스텔리온은 순말이라는 뜻이야. 수컷 말. 그거를 메간이 자기 이름에 넣은 거지. 그래서 메건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빡쳤었지. 아니 언제부터 여성의 총 맞는 게 노래 가사거리가 됐냐. 사회가 흑인 여성의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유감을 표.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가다가 뭐 길거리에서 뻑치기를 당했어. 총을 맞았어. 강간당할 뻔했어. 근데 그거를 같은 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가십거리 삼고 노래 가사에 쓰고 막 블로그에 크크크크 거리면서 썼어. 인스타에 올렸어. 마음고생 개심할걸? 참고로 드레이크는 미국에서 여혐하기로 되게 유명해.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것도 알아둬야 돼. 매건이 만났던 남자 중에 파디슨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프로듀서도 하고 노래도 하는 사람인데 예명이 파티야. 매건이 나중에 폭로에 파티가 바람 폈었다고. 그래서 매건이 그런 가사를 쓴 노래를 냈어. 근데 파티가 빡 친 거야. 파티가 맞디스를 해. 그러니까 노래의 메시지가 결국 뭐냐면 난 너한테 잘해줬다. 그리고 너 남자들이랑 엄청 많이 잤잖아. 나 그거 맘에 안 들어. 그래서 이거를 영어에서는 slut shame이라고 해. 여성에게 slut, 걸레 프레임을 주면서 shame, 욕먹이는. 이 여자가 어떤 남자들이랑 얼마나 잤는지 막 폭로하고 잠자리에서 어떻고 몸매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slut처럼 만들어서 shame 해버리는 여성 혐오 행위인데 그래서 이걸 알면 매건 히스에서 이런 가사들이 왜 나왔구나 알 수 있는데 자 여기까지의 어떤 배경들이 있어. 그리고 니키가 왜 빡쳤냐 지금 니키 미나즈가 히스 노래에서 왜 빡쳤냐 이 가사를 봐요. These hoes don't be mad at Megan. These hoes mad at Megan's law. 진짜 희대의 가사가 나왔어. 정말 이거는 이 가사가 진짜 대단한 게 니키 미나즈를 거론도 안 했지. 여기서 저격당했다는 니키 미나즈의 남편 이름은 케네스 패티인데 케네스 패티 이름도 없지. 근데 이 둘 다 저격한 거야. 더블 헤드샷이 나온 거였지. 그래서 미국에서도 구글링 트렌드로 메간's law가 뭐냐, 메간법이 뭐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해버린 거야. 메간's law는 메간법이란 뜻인데 설명을 해주면 특히 미성년자 관련된 성범죄자의 신상을 이웃들에게 공개하는 거. 우리나라에도 그 성범죄자 알림이 그거 있잖아. 이게 왜 니키와 니키의 남편 저격이냐. 자, 니키가 그래도 꽤 클린한 편이야. 미국인 치고 미국의 그 스타 치고는 클린한 편인데 남편이 무려 성범죄자야. 그것도 미성년자. 진짜 어떻게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 매건법에 해당돼. 니키 남편. 근데 니키가 왜 욕을 많이 먹었었냐면 뭐 가족이니까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이 성범죄자인 남편을 굉장히 두둔하고 심지어 이 성범죄 피해자들까지도 2차 가해를 같이 하는 그런 파렴치한 진짜 disgusting, 역겹고 heartbreaking, 가슴 아픈 짓을 되게 많이 했어. 예를 들면 이 남편의 강간 피해자 여성한테 6억 7천만 원인가를 주면서 너 번복하라고, 입장 번복하라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막 그랬었대. 그래서 매건이 니 나한테 빡친 게 아니라 매건법에 빡친 거잖아 라고 디스를 한 게 니키구나 라고 사람들이 깨달은 거야. 지금 미국인들은 거의 팀 매건이야. 왜냐면 이 매건 슬러가 이 매건이 진짜 그 매건 디스텔리언의 매건이 아니야. 이 매건법의 탄생은 옛날에 7살짜리 여자아이가 정말 너무 잔인하게 강간살인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 그 여자아이 이름이 매건이야. 진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짓을 저지른 놈들은 신상공개해야 된다. 이 매건법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법이었겠지. 그때 당시 정말 많은 잠재 피해자들을 이제 지켜준 법.
법일 거고 좋은 취지로 생겨난 좋은 법인 거야. 이거를 디스에 넣은 메간보다 니키가 지금 빡쳐서 메간을 막 디스하려고 가사에 넣은 그런 것들이 너무 급이 다른 거야. 참고로 내가 아까 메건 가정사 얘기했잖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거를 조롱하는 가사들이 쏟아져. 니키 맞디스 곡에서. 그 노래 이름이 빅풋이야. 왜 제목에 빅풋인지 좀 감이 오지? 빅풋은 큰 발이란 뜻이고 왕발이란 뜻인데 빅풋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약간 신화적인 괴물이 있어. 메건이 발에 총을 맞은 사건을 그렇게 희화화한 제목이고 가사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메건은 히스라는 노래에서 니키 미나즈 그리고 자기가 총 맞은 사건 때문에 나를 그렇게 까던 조롱하던 놈들을 어떻게 히스에서 깠는지 그리고 니키는 어떻게 마티스로 받아쳤고 니키의 마티스가 왜 패세릭하다 한심하고 크로스 라인 선을 넘었다라고 미국인들이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하면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 그 해석 영상 보기 전에 지금 티크박스 영상에 가사 해석 풀 올라가 있거든? 그 두 곡 붙여서 내가 올려놨어. 한 번에 보라고.